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케치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빔 프로젝터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건 내 돈 내 산 제가 직접 구입을 한 그런 상품이고요. 나 혼자 산다 해서 기안84님이 이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스케치하는 걸 보고 아 저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개를 알아보던 와중에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찾아보던 와중에 기안84님이 사용하신 거는 한 40만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약간 비싼 것 같아서 가성비 있는 상품을 찾아보던 와중에 T2 맥스 글로벌 버전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한데 국내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알아보시고 저렴한 곳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2 맥스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영어 설명을 보시려면 글로벌 버전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옵션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버전이 최상위 버전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조금 비싼 옵션이에요. 어쨌든 저는 T2 맥스 글로벌 버전을 구입했고요. 자, 이 장치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확대나 축소가 조금 용이하게 사용을 하고 싶어서 별도로 HDMI 케이블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 아이폰에 연결해서 크기를 조금 확대나 축소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서 이 HDMI 케이블을 별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더 생겼죠. 그래서 약 15에서 20만 원 정도 이 장치들을 다 구입하시는데 그 정도 돈이 든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이 시간을 정말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T2 맥스 빔 프로젝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촬영을 직접 해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거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빔 프로젝트는 가까이 가져가면은 그림이 작아지고 멀리 가져가면은 커집니다. 그리고 발줌이에요. 발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프로젝터 상단 부분에 이렇게 돌리면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돌려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최소 거리는 1.5m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떨어뜨린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젤에 종이를 세워놓고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빔 프로젝터이다 보니까 앉아서 하거나 이런 게 살짝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 빔 프로젝터 자체가 약간 세워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를 낮춰서 지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가장 편하더라고요. 빔 프로젝터를 약간 수직으로 뭔가 거치를 해서 세워서 쓰는 것보다 그냥 제가 어차피 스케치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잠깐 무릎 꿇고 스케치하고 빨리빨리 끝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자, 제가 T2 Max를 세팅한 방법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림 그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